원스토어 우리 덕화 형께서 네, 원스토어 금 10돈 드린다고 얼른 오시랍니다. 원스토어 까셨죠? 네, 우리 형수님도 까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박병창 부장님과 함께 아, 또 오늘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네. 지난주 증시도 한번 정리해보고요. 교보증권 박병창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주말 잘 보내셨고요. 네네. 네. 자, 이제 거리두기 해제됐습니다. 네. 네. 저희도 한번 식사 한번 하셔야죠. 거리두기 해제돼가지고 예전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10시만 되면 집에 가야 되는데 너무 늦게까지 있으니까. 아, 이제는 이제 뭐 아, 저 지금 저보고 들으라는 얘기니까. 네, 도망갈 핑계가 없다 이거군요. 아니, 금요일 날. 아, 금요일에 또 달리셨군요. 네, 좀 과하게. 아, 또 늦은 밤까지. 자, 자 이제는 아, 거리두기 이제 해제됐고요. 우리 주식과의 거리두기도 이제 해제가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주식은 언제 본전과 거리두기를 끝내는지. 그러니까 말이에요. 요즘에 네. 그냥 푸념차로 얘기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가 12월 상승 빼놓고 지금 10개월 하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도 여전히 뭐 악재 뉴스가 훨씬 더 많습니다. 단지 이제 시작을 바라보면서 기대를 하는 것은 나올만한 악재 다 나오지 않았냐 뭐 이런 거예요. 시장이 나올만한 악재 다 나왔는데 이제 조금이라도 좀 좋아지면은 턴해하지 않겠냐 뭐 이런 기대감인 것이고요. 전반적으로 아직까지는 악재 요인들이 훨씬 더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도 뭐 여러 가지 뉴스를 전해드리겠지만 악재 요인들이 더 많은 그런 상황이고요. 또 한 가지 또 약간 달라진 점은 수급은 약간 달라졌습니다. 수급? 예. 기관 외국인들의 매도, 여기 여전히 뭐 외국인들 매도가 있지만 기관들의 수급이 약간 바뀐 점 하고요. 그리고 전체 섹터 전체 종목이 다 때려맞는 그런 상황은 좀 아니에요. 네. 그래서 뭔가 좀 수급이 바뀌면서 수익률 추구를 하면서 새로운 섹터가 좀 나오고 있다라는 점은 다소 긍정적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나스닥 미니 선물이 0.6% 좀 하락하면서 또 시작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시간에 나스닥 미니 선물은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계속해서 우리 장 시작할 때 빠졌다가 우리 장 끝날 때쯤 되면은 다시 좀 만드는 네. 그런 모습이 보였어요. 그래서 네. 아침에 나스닥 미니 선물이 하락하는 것들 때문에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흐름 자체는 좀 거기에 막 연동하면서 급격하게 하락하고 그러진 좀 않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나스닥은 선물도 있고 미니 선물도 있는 거죠? 네, 나스닥 선물 있고요. 시간에 선물 있고 미니 선물 있고. 그렇습니다. 미니 선물은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보면은 코스피 200 있고 100을 따로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네. 예, 그렇게 따로 구분해서 선물 시장이 있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나스닥 예. 중에도 좀 뭐 이렇게 나, 거기서 이제 규모를 좀 줄여서 핵심 종목만 하고 예, 그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 나스닥 2.6% 하락을 했습니다. 13,351포인트에 마감을 했고요. 지금 나스닥은 지금 상승 급반등했었잖아요. 그 상승폭의 반 정도를 하락을 돌렸죠. 했어요. 예, 그래서 네.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좀 서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하락을 하면 직전 저점 다시 깨지 않냐 이런 그러니까. 우려의 목소리가 더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번 주에 상당히 걱정 반 또는 여기서 지킬까 이런 기대 반 이런 것들을 좀, 뭐 그러니까. 좀 교차하면서 시장을 좀 관망 분위기가 굉장히 심하지 않을까. 슬슬 5월이 다가오니까 예, 그래서, FOMC 사정권 안으로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다운이 0.78% S&P 500은 2%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유가가 106달러까지 올라왔고요. 지난주에 가장 특징으로 본다면은 중국의 PPI와 CPI가 발표됐고요. 이것으로 인해서 빅테크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의 CPI, PPI 발표하고 나서는 픽아웃 아니냐. 그리고 또 급반등을 했었어요. 네. 그러다가 지난주 후반에 또 다시 하락하면서 굉장히 등락폭이 심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러시아의 강경 태도로 인해서 유가가 오르고 달러스가 100.3까지 올라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원화가 달러 대비 네. 1230원까지 올라오면서 전반적으로 외국인들의 매도가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5월에 지금 이제 가까이 가면서 국채 수익률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네.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2.82%, 2년 만기가 2.45%까지 올라오면서 이거 3%를 봐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지금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참고로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2009년 1월에 2.324%까지 올랐었거든요. 네. 그때 2.7-2.8%에서는 시장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아주 크게 반응하지는 않았어요. 음흠. 그런데 3%를 딱 넘기면서 시장은 좀 텐트럼이 있었습니다. 그걸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시장에서. 임계점을 넘었다. 예, 예. 근데 그곳을 넘어서고 나서 곧바로 이제 고점 찍긴 했는데 네. 이번에도 뭐 똑같을지는 뭐 두고 봐야겠지만 또 다른 상황도 굉장히 많으니까 변수도 많으니까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거 3% 넘기는 게 아니냐 그렇게 좀 보는 것이 지금 시장에서 네. 많은 지금 컨센서스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우리 시장 코스피는 0.16% 하락을 해서 2,696포인트, 코스닥은 1.1% 하락했습니다. 미국의 그 나스닥이나 다른 데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선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외국인들이 1조 2,500억 정도 순매도했거든요. 이것은 이제 전반적으로 외국인들은 프로그램 매도를 계속하고 있고 특히 선물을 공격하는 그런 모습을 계속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이 표현을 쓰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지금 전반적으로 매크로 환경이 안 좋을 때 선물을 공격해서 현선물 차익 거래나 또는 선물로 이익을 내려고 하는 그리고 선물을 매도하면서 공매도하는 현상이 우리 시장에 많이 벌어져서 제가 지난 2주 동안 계속 웹도둑 현상이 심하다는 표현을 계속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럼 웹도둑 현상이 심한 것은 대항마가 대항 세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데 다행스럽게 지난주에는 수요일 날 반도폭이 컸지 않습니까? 연기금 투신 사모펀드 조합으로 순매수 유입이 됐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난주에 기관들은 2200억 순매도인데요. 이것은 금융투자의 프로그램 매도가 거의 대부분이고 실제 순매수로는 연기금 투신 사모펀드로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 시장이 약법 정도로 선방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지난주에 뭐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등락이 좀 있었지만 뭐 그냥 큰 움직임은 없었고요. 조선주, 조선기자재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많이 올랐죠. 예. 그리고 자율주행과 전장 부품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중소형 건설과 사료, 비료, 수산주 이런 그 소형주들 있잖아요. 가격이 싸거나 시가총액이 낮은 주식들 그런 종목들이 뭐 아직까지도 급등락을 거듭하는 그런 흐름을 계속 보여주고 그래요. 있습니다. 지난주는 조선주 투자한 분들이 가장 특히 조선기자재 중 이런 것들. 저도 말씀 나눠보니까 조선주를 가지고 뭐 몇 년간 고생하신 분이 이제 네. 본전권치에 왔다. 이런 분들이 지금 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고생 많이 했습니다. 예, 고생 네. 많이 했는데. 어떻게 지금. 괜찮았어? 저도 이제 한 두 개 있잖아요, 저는. 지주만 두 개 있잖아요. 예, 그래서 한 각각만 15랑 한 20년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조선의 기둥 서방이에요. 조선의 기둥서. 네. 아 지주를 두 개나 갖고 있잖아. 지주가 뭐에 기둥하냐. 아, 어? 조선의 기둥서방. 네? 아, 좋은 표현입니다. 네. 제가 지주만 두 개 있어요. 그렇죠. 같은 기 같은 계열사. 조선의 기둥서방이야. 굉장히 중립적인. 네? 아, 조선의 기둥서방. 조선주는 참고로 조선주의 움직임은 그 수주 플레이입니다. 네. 수주 플레이. 이 플레이가 아니고 수주 플레이로 많이 움직인다는 걸 참고로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주요 이슈를 보면요. 경제 지표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 발표도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실적을 발표를 합니다. 주요하게 실적 발표해 봐야 되는 점은 IBM, 테슬라, 알코아 이 정도는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주 가장 중요한 것의 경기 지표에서는 오늘 발표될 중국의 산업 생산과 GDP 성장률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지준율 인하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수요일 날 LPR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GDP에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LPR로 금융 완화 정책이 있을 거냐. 이게 제 이번 주에 가장 관심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9일서부터 IMF와 월드뱅크에서 하는 춘계 회의를 시작을 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각국의 재무장관과 중앙은행장들이 다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겁니다.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를 할 거고 보고서가 나올 거고요. 경제 전망을 할 것이고요. 거기에 대응책들을 서로 논의하는 그런 회의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 거기서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시장은 굉장히 거기에 반응을 크게 할 것이다 라고 네. 보여지고요. 그 회의 중에 21일 날 파월 의장과 라가르드 총재의 연설이 있습니다. 네. 여기서 어떤 얘기하느냐를 이제 시장에서 관심 있게 많이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였습니다. 음흠. 지금 화면 보시면 파란 글자로 미국의 주요 종목들의 실적 발표가 있는데요. 왜 지금 한국
주식들은 별로 얘기 안 하냐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의 그 의미 있는 기업들의 실적 발표는 다음 주에 다 있습니다. 다음 주에 있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그렇게 크게 없어서 이렇게 했고 다음 주에는 저 리스팅을 좀 해놓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실적 발표가 있을 주요 기업들은 지금 실적이 좋다라고 해석하거나 아니면은 기업에서 주주환원 정책에 대해서 거론이 있는 기업들 이미 시장에 루머가 있는 기업들은 일단 거기까지는 확인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 그 말씀까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IMF와 월드뱅크의 춘계 회의 그리고 파월과 라그르드 총재의 연설 그리고 경기 지표 및 기업 실적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시장에 좀 반영이 되는 것인데 사실 그래서 이런 뉴스들이 좀 굉장히 많은데 이 중에 뭐가 핵심이고 어떻게 될 거냐라는 부분들을 본다면은 실은 뭐 이것이 어떤 게 좋게 나와서 막 호재가 될 것 같고 또 악재가 될 것 같고 그런 게 없어요. 그냥 굉장히 많은 것들이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번 주 역시도 시장은 전반적으로 눈치 보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3월에 강한 반등 후에 4월에 좀 추가 반등을 좀 기대를 많이 했었지 않습니까 시장에서 그런데 양적 긴축의 얘기가 QT에 대해서 얘기가 새롭게 시작이 되었고요. 러시아의 강경 태도 지금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뭐 휴전 정전에 대한 얘기가 지금 쑥 들어갔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이제 시장을 하락의 요인으로 만들었고요. 중국의 주요 도시의 봉쇄 이것도 단기 노이즈로 계속 지금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상하이가 3주째 지금 봉쇄인데 네, 그렇습니다. 봉쇄하면 예전에는 확 줄었거든. 근데 계속 2만 명대 나오고 그 주변으로도 봉쇄 도시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있으니까. 야, 저것도 걱정이에요. 걱정입니다. 이게 길어지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빅테크 위주로 큰 변동성을 가졌고 지수 등락폭이 심화되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나스닥은 그 반등의 중간 라인까지 되돌림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시장을 긍정적으로 만약에 본다면 이번 주에 반등해야 됩니다. 이번 주에 반등하지 못하면 직전 저점 또 하향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하고 우려의 목소리가 더 강해집니다. 주식 시장은 심리적 요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심리적 요인으로 인해서 난 뒤로 물러설 거야라는 심리가 더 많이 강해지면 당연히 매수세가 약해지는 거고 그러면 그 강력한 매물이 안 나오더라도 시장이 툭툭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심리적으로 안정감이 있는 지수가까지 와 있느냐 아니면 지금 불안하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그 중간 라인에 지금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시장의 직접적인 참여자들의 심리가 반영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내 시장은 조금 다행스러운 거는 외국인들의 선물연계 프로그램 거래에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뭐 힘없이 툭툭 떨어지기도 했지만 지난주부터 국내 기관들의 순매수가 유입이 됐어요. 그리고 이번 주에 중국 경제정책에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금융정책에. 이런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지난 2주 동안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직전 저점을 붕괴하는 즉 2591포인트를 붕괴하는 것은 새로운 악재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악재가 아닌 새로운 악재가 나와야 되지 않겠냐라는 의견들이 지금 많은 것이고요. 그래서 박스권 유지의 전망이 훨씬 더 많은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IT가 전반적으로 지금 약세지 않습니까? 그렇죠. IT가 전반적으로 약세인 가운데 자동차, 조선, 정유 등 대안 섹터가 등장했고요. 그쪽이 단기간에 하루 이틀 끝나지 않고 연속성을 보인다는 것은 그나마 시장을 지금 지탱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은 삼성전자의 부진, 그죠? 삼성전자의 부진한 가운데서 지수가 이 정도 버텼다는 것은 개별 종목이라든지 2등주들 뭐 보니까 삼성전자 현대차보다도 LG전자 기아차가 퍼포먼스 훨씬 좋더군요. 훨씬 좋습니다. 그렇다 직원들도 그쪽을 사고. 그러니까 같이 무너졌으면은 시장이 속절없이 내려왔을 텐데 그렇지 않다라는 표현을 제가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다른 쪽이 그냥 하루 이틀 오르고 말면은 그러면 뭐 시장이 굉장히 힘이 없어지겠지만 그렇지 않고 다른 쪽에 좀 연속성을 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 지금 시장에 수급적 요인은 좀 다소 좀 긍정적으로 변했다. 그 정도만 좀 인식을 좀 하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이슈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뭐 악재 요인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 안에서도 이제 투자 아이디어를 갖고 어떤 섹터, 어떤 종목들을 좀 찾아가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계속 얘기를 드리기 위해서 주요 이슈를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뉴스는요.
가계대출이 4개월 연속 감소했다는 뉴스가 계속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3월 말 기준 은행권만요. 대출 잔액이 전달 대비 1조 원 감소했다고 하는데 1059조 원. 1059조 원인데 1조 원 감소한 게 그렇게 크냐. 아, 이렇게 이제 뭐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요 그 폭이 중요한 겁니다. 전월에는 2천억 감소했는데 3월이 1조 원 감소한 거예요. 그래서 3월 기준으로는 2004년 이후에 최대 폭으로 감소한 겁니다. 네.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주택담보대출은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2조 정도 증가했는데 신용대출이 3조 정도 감소하면서 전반적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반면에 기업대출은 역대 두 번째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은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엇갈리게 한쪽이 증가하면 한쪽은 감소하고 이건 이제 뭐 은행의 마케팅인 것 같아서 이거보다도 네. 기업대출이 많이 증가했다고 해서 뭐 기업들이 뭐 설비 투자를 많이 하느냐 거기까지는 제가 볼 수는 없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부분에서 이런 일이 벌써 발생된 것 같고요. 네.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났는데 신용대출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라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지금 이자가 많이 오르지 않습니까? 네. 지금 주택담보대출이 5%를 넘어섰고요. 뭐 7% 얘기를 나오고 있는 거고요. 7%짜리도 나온다는 거죠?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증권사에서 하는 신용담보대출 있잖아요. 네. 주식.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주식담보대출. 네. 계속 오르고 있어서 이게 지금 뭐 9%까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 주식 담보 대출인데도 예, 그러고 있습니다. 원래가 한 6%대였잖아요. 전에는 4%였어요. 작년에 3, 4%. 근데 그 사람 따라 좀 틀리던데. 예, 그건 다릅니다. 아, 신용도에 신용에 따라서 예, 다릅니다. 신용이라기보다 거기는 어차피 담보니까 네. 담보니까 신용보다는 거래 어떤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 거래 실적하고 지금 보유하고 있는 자산 가치로 좀 다르게 그렇죠. 합니다. 저희 기업 대출이 큰 폭으로 늘었다는 건 아마 저게 뭐 자영업 쪽에 약간 저 그 늘린 것들도 있을 수 있는데 회사채 금리가 급등을 했잖아요. 그렇죠. 네. 채권 금리 급등하니까 그러니까 회사채 조달을 안 하고 네. 기본적으로 이제 은행에서 일단 좀 그렇죠. 단기 자금을 쓰고 왜냐면 회사채 금리 급등하니까 발행도 잘 안 된다 그러더라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런 수요가 아마 은행으로 몰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신용대출이 큰 폭으로 감소를 하는 거는요 주식시장에는 악재인 요소입니다. 네. 이제 신경 써서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뭐 추세적으로 지금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네. IT 업계 연봉 인상 확산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연봉도 올라가고 구인난도 있고 원자재 가격도 계속 오르고 이래서 IT 업계 전반적으로 여가 미익률이 하락하지 않겠냐라는 우려가 드디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드디어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작용의 얘기가 서서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이나 뭐 다른 나라만 얘기만 계속 했었지 않습니까? 예. 우리나라도 이제 드디어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 밑에 있는 거 숫자는 뭐냐면요. 각 기업 SK 하이닉스부터 삼성전자 아직 결정을 못 했다고 합니다. 네이버, LG엔솔, LG이노테 이번에 임금 연봉 인상률입니다. 오. 엄청나죠. 엄청나죠. 15%로 올라요 카카오? 그렇게 올리지 않으면 인력들이 나간다는 거죠. 그리고 구인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 이게 그 기업들의 영업이익률에는 부정적으로 되지 않을까. 그런 저희가 대표적인 고액 연봉 기업들이잖아요. 네. 지금 나온 회사들이 네, SK 하이닉스, 카카오, 뭐 네이버, LG 엔솔, 삼성전자. 네. 고액 연봉이잖아요 네. 저희가 상대적으로. 네네. 저기가 더 많이 오르는군요 보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이러다 보니 네. 중소기업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정말 힘들겠죠 지금. 아유라. 우리 중소기업이잖아요.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네.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나라에도 인플레이션 얘기가 이제 드디어 그것에 대한 걱정이 많이 나온다고 했는데 오늘 뉴스가 그런 뉴스들을 주로 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고른 게 아니고요. 네. 뉴스에 가장 많이 나오고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갖는 것들을 제가 이제 고르는 건데요. 전기차의 핵심 소재 양극재 가격 에코프로비엠하고 뭐 이런 데서 여러분 우리 뭐 LNF 이런 데서 하지 않습니까? 양극재 가격 25% 2분기부터 네. 인상한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25%요? 네. 와. 원재료 가격이 급등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올릴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지금까지는 소재 업종의 배터리의 가격이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완성차 업체에서 완전히 정가해서 완성차 가격을 올리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겠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터리 가격 인상에 반도체 쇼티지까지 있으면 전기차 가격이 상승하지 않겠냐. 그러면 전기차의 대중화와 상용화가 늦어지지 않겠냐. 이런 얘기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저거는 저 완성차 업체에서 예. 그죠? 업체에서 예. 부담하는 거죠? 지금 현재 그렇게 부담하고 셀 업체가 있습니다. 아니고. 예. 셀 업체 전기차 업체에서 부담하는 거죠. 지금 예전에는 한 55% 60%까지 완성차 업체 배터리 가격이 비중이라고 했는데 지금 한 40% 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40%의 가격이 25% 올랐으니까 네. 그 전기차 완성품 업체는 상당히 좀 곤혹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될지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테슬라 사실. 같은 데들은 가격을 탁탁 올리는데 올리겠죠. 나머지는 예. 어떻게 할지. 그렇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하다 보니 배터리의 원재료가 계속 오르다 보니까 배터리 소재 조달을 완성차 업체가 우리가 할게. 자,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GM은 스위스 광산 기업과 코발트 장기 계약을 체결하고 네. 테슬라는 니켈 장기 계약한다는 뉴스를 여러분 들으셨을 거고요. 네. 포드도 호주의 광산 업체와 리톨 장기 계약 체결하고 LG화학도 해외 광산 지분에 투자 검토를 하고 있다. 이런 뉴스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미국은 이 소재 때문에 국방 물자 조달법 발동을 좀 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정말로 이게 이 산업 자체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 같습니다. 여기서 어떤 데는 수혜일 것이고 어떤 된 피해일 것이고 네. 그래서 여기서 도태되는 기업도 나올 수 있을 것이고 그러게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나라에 있는 광산 개발 업체들도 주가가 좋겠죠, 당연히. 네. 네. 우리나라에 있는 광산 개발 업체들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동안에. 굉장히 안 좋았는데 그들이 다시 좋아지는 것을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실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네. 그런 기업들은 뒤에 인터내셔널이 들어가 있는 옛날에 상사라는 표현이 들어갔는데 종합상사. 예, 예. 지금은 인터내셔널이 들어가 있는 기업들이 지금 여기에 관련된 기업들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요. 워런 버핏이 일본 종합상사에 투자했다 그래서 그때 의외라 그랬는데 네. 실적이 좋더라고요. 네. 투자 실적이. 네. 테슬라에서 로봇 관련해서 또 발표를 하나 했습니다. 네. 사람 대신 일해주는 로봇 2023년에 생산을 한다.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하는 옵티머스 이것을 생산한다고 하는데 그 그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림을 가져오지 않았는데요. 키는 172cm에 몸무게 56kg. 로봇 이름이에요? 예, 옵티머스. 예. 그 사람하고 옵티머스야. 비슷하게 생겨 있는데요. 네? 예? 하필 왜 옵티머스냐고. 왜, 왜요? 기억하기도 기억. 싫은. 옵티머스 본드. 아, 옵티머스. 그 영화의 그 주인공 중에 한 명이 옵티머스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 트랜스포머라는 영화. 네, 우리 네. 젊은 세대들은 우리 젊은 세대라는 트랜스포머 영화의 옵티머스 프라임이라고 아주 유명한 또 캐릭터가 있습니다. 아, 우리 캐릭터. 저 중년 세대들은 옵티머스 펀드를 생각한다니까. 시리터지. 네, 제가 이 뉴스를 가져온 거는 이미 다 많이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건데. 요 맨 뒤에 있는 한 줄 때문에 가져왔습니다. 이 옵티머스라고 명칭한 휴머노이드 로봇의 움직이는 시스템은 자율주행 AI와 동일 시스템이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기업들 우리가 참고로 네.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상대적으로 IT가 요즘에 너무 안 좋지 않습니까? 아유. 지금 미국의 IT 관련 ETF들 있잖아요. 네. 마이너스 한 20에서 30%고 그 레버리지 있는 3배짜리는 마이너스 65% 하더라고요. ETF가. 아 근데 우리나라는 IT 쪽에서는 뭐 안 좋은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좀 있긴 있던데.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서 부분적으로. 구분을 해드리려고 네. 오늘 이걸 가져왔는데요. 지난 금요일 날 월가에서 반도체 섹터의 주요 기업들의 목표가를 줄줄이 하향했습니다. 쭉 네. 보시면 텍사스 인트로먼트부터 쭉 하향을 했는데요. 네.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나라에 보면은 IT 기업들 예를 들어서 뭐 기판에 있는 기업들 있잖아요. 네. 대덕전자니 아니면 뭐 심텍이라든지 해성디에스 같은 경우 역사적 신고가 내면서 급등하고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IT 실적 불확실성 속에서도 개별 이슈에 집중을 해야 된다. IT 전반을 보지 말고 네. 개별 이슈에 뭐가 있느냐. 첫 번째 폴더블폰은 좋다. 폴더블. 예, 인터플렉스, BH, 세경 하이테크 이런 종목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건 보고서에서 있는 걸 가져온 겁니다. 기판에 있는 거는 대덕전자, 해성DS, LG노텍, 삼성전기, 심텍 이런 종목들이 있고요. 그리고 개별 이슈에 애플과 관련돼 있거나 아니면 삼성의 뭐 증설에 관련돼 있거나 이런 종목들은 네. 자화전자, 와이솔, 세코닉스, 아이비코전자 이런 카메라 쪽이나 이런 쪽은 상대적으로 또 좋아요. 그래서 IT 실적이 전체적으로 불확실성하다는 이런 구간에서 IT 전반보다는 일단 개별 이슈에 집중하면서 당분간은 좀 가자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네. 말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쉽지는 않죠.
딱 그 종목만 딱 찍어서 가야 되는 거니까. 아 근데 세경 하이테크 이런 거 안 좋은데 주가. 주가요? 근데 아, 그래요? 예, 보고서도 네.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전망에 계속 대해서. 계속 뛰고 있어요. 2만 원대 초반이야. 자, 그 와중에 조선 업종이 좋아졌잖아요. 예. 그처럼 건설 기계 업종도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요즘에요. 미국의 2021년 건설 기계가 YOY로 8.4% 성장했다라는 발표가 있었고요. 향후 5년간 연평균 3% 이상 성장한다는 전망의 보고서들이 나왔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크레인 지수에 미국 북미라 하면 이제 미국 얘기하는 거잖아요. 크레인 지수에 1분기에 4.7% 증가했는데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주택 재건축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건설 기계 쪽에 있는 기업들에는 좀 관심을 갖자라는 보고서도 또 한편으로 좀 있었습니다. 네. 제가 요거 말씀드리면서 어떤 걸 좀 말씀드리고 싶냐면요. 시장에 지금 IT가 시가총액이 높고 IT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쪽이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좀 좋지 않다 보니까 네. 대안을 찾기 시작을 했고 물론 이슈는 있습니다. 호재성 재료가 있지만 아무거나 다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이 조선으로 간 거고 그리고 전장 부품으로 간 거고 그렇듯이 건설 기계나 아니면 주택 건설의 재건축 리모델링 뭐 이런 쪽으로 좀 네. 시장이 수급이 움직이는 것들이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두산 박해과 진성 TEC가 급등하는 모습을 좀 나타냈습니다. 네. 9번의 뉴스도 좀 좋지 않은 뉴스인데요. 하나 큐셀 이게 태양광 모듈 전 세계 1위거든요. 그렇죠. 근데 적자가 계속 확대되고 있다고 합니다. 1분기 적자가 1,090억을 전망해서 하나 솔루션 이익 감소에 지금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이건 또 왜 이렇게 가져왔냐면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중국하고 경쟁하는 산업 있잖아요. 네. 중국하고 경쟁하는 산업이 어려워질 때 어떻게 어려워지냐면 중국 기업들이 저가 공세를 막 할 때 그럴 때 좀 어려워지거든요. 그렇겠죠?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였냐면요. OCI, 폴리실리콘. 폴리실리콘이 중국에서 완전 저가 공세를 하면서 거의 뭐 OCI가 요즘에 조금 올라오긴 했는데 거의 뭐 진짜 얼마나 하락했는지 모르겠어요. 뭐 표현도 못하겠어요. 반토막 이상이고. 뭐 반토막이 뭐예요? 70-80% 하락했을 그렇죠. 거예요 아마요. 네. 그게 중국에서 폴리실리콘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그런 일이 많이 벌어졌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있는 태양광이나 그리고 풍력이나 뭐 수소나 이런 것들을 지금 중국이 같이 하고 있거든요. 중국이 드라이브 걸고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기술력이 확실하게 뛰어나지 못하면 그럼 중국의 저가 공세 그러니까 중국이 언제든지 만들 수 있는 돈을 막 쓰면 만들 수 있는 이런 데들은 사실은 지금 좀 좋다 하더라도 곧 중국에게 따라다칠 그럴 가능성이 있는 시장을 있잖아요. 초기에 중국이 내수해서 시장을 막 키워줄 때는 네. 중국과의 맞아요. 경쟁이 오히려 좋더라고요. 네네. 초기에는. 왜냐하면 중국이 시장을 열어주니까. 네네네.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성숙 단계로 가버리면 이제 네. 고사작전이 들어오지.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뭐 태양 우리가 보통 친재생 에너지에 대한 기대감도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중국 기업들이 얼마큼 하고 있는가 뭐 이런 네.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야 되고요. 사실은 우리나라가 지금 K배터리라고 해서 배터리 부분도 굉장히 기술 위에 있지 않습니까? 네. 중국 기업이 엄청나게 지금 그쪽에 투자를 하고 있고 쫓아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물론 CATL은 먼저 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우리나라 기업들의 그냥 막연하게 이쪽 섹터의 이쪽 시장이 커진다. 그래 좋아질 거다. 이렇게만 네. 볼 것이 아니고 늘 관리하면서 체크를 해줘야 된다라는 부분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국내 기관들이 어떤 종목을 사고 팔았는지 한번 왜냐하면 기관들이 뭘 사고 팔고가 보면 이제 수급의 변화가 생기고 그리고 그들의 투자 마인드가 좀 바뀔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가끔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데 ETF 제외하고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네. 기관들이 코스피에서 순매수한 종목 1위부터 순서대로입니다. 보면은 삼성, SDI, LG엔솔, 기아, LG전자, 현대미포조선, 삼성바이오로직스, 한미화품, LG롯데, 신한지주 이렇게고요. 코스닥은 펄어비스, ENF 테크놀로지, 스튜디오 드래곤, 신흥 SAC, BH, 에코프리뱀, 아프리카 TV, ISC, 상신 EDP 이렇게 있는데 여기 제일 많은 게 뭔지 보이시죠? 여기 제일 많이 들어간 게 2차전지입니다. 아, 네. SDI, 엔솔, 네. 네. 그죠?
2차 전지가 제일 많이 들어가 있고요. 2차 네. 전지가 많이 들어간 건 물론 지난주에는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리밸런싱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2차 전지가 가장 많이 들어가 있고요. 두 번째 보면은 전장 부품 들어가 있습니다. 전장 부품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 아프리카 TV나 스튜디오 드래곤처럼 낙폭이 컸었던 성장주 있잖아요. 이런 쪽에 좀 들어오는 그런 경향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매도한 쪽은 어느 쪽이냐 보면 매도한 쪽을 보면 좀 가슴이 아픕니다, 사실. 그래서 시장이 못 가는 것 같아요. 대형주들 다 매도했네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카카오, 포스코홀딩스, KT, SKT, KTNG, 현대모비스, 네이버, 카카오뱅크 뭐 이렇게 쭉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기관 순매도를 보면은 일단 IT 좀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위주로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장이 굉장히 약할 때. 시장이 약할 때 유틸리티가 강해서 KT나 SKT, KT 이런 게 강했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네. 매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뭔가 변화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체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여기까지 하죠. 네. 네, 지난주 수급까지 우리 네. 박병창 부장님께서 정리해 주셨고요. 자 이제 논란에 또 우리 기자 권순우 기자가 나올 시간이 됐습니다. 네. 자. 우리 박병창 부장님은 내일 아침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신과 함께해서 가장 고정 팬층이 탄탄한 바로 그 프로그램이죠. 전 세계 이야기 돌아다니면 아 정말 내가 무식하구나. 아이 뭐 또 그럴 필요는 없죠. 그래도 이렇게 또 알다가 또 오른쪽 귀로 들어가면 또 왼쪽 귀로 흘러나가는 게 저희 기억력이고 또 인생이지 않습니까? 이 저자는 이제 핵심이 뭐냐라고 네. 하면은 인적 자본, 즉 노동자, 사람이 똑똑해야 된다. 자기가 쭉 여러 나라를 연구해 보니까 중진국 덫에 걸리는 나라들하고 그렇지 않은 나라들하고는 그런 면에서 좀 차이가 있더라. 지나고 생각을 해보면 사회적 수준이 높아져야.